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? 그 공범이라는 놈의 정체를? 여시네요. 예정대로라면 전 이미 가평에 있는 별장에 도착했겠네요. 그런데?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저와 지원이 외엔 원장님뿐입니다.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? 아시잖아요. 기회가 왔어. 절대 실패하면 안 돼. 오늘 밤 10시 가평 경찰. 염상철이 별장에 나타난다면 그 정보를 준 사람은 원장님뿐이란 뜻이겠죠. 참고로 지금 별장 앞에는 경찰이 잠복 중입니다. 좋은 말할 때 무기 버리고 두 손 머리 위로 올려. 염상철과 거래가 있던 날, 절 죽이는 대가로 제가 건넨 돈의 두 배를 누군가로부터 제안받았습니다. 제가 그날 밤 염상철과 거래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, 염상철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돈을 준비한 원장님뿐이에요. 원장님은 제가 박경춘을 죽이길 바라셨고 제가 스스로 떠나길 바라셨습니다. 저의 정체가 아니라 본인의 정체가 탄로가 날까 봐 두려우셨던 거죠. 왜냐하면 원장님이 연주시 연쇄살인사건의 공범이니까요.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앉으세요.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경찰로서 제 본분을 다할 겁니다. 너도 이 녀석하고 같은 생각으로 여기로 온 거니? 원장님이 염상철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임의동행을 요청할 거예요. 네, 최 형사님. 잘못 짚은 것 같아. 아, 저는 별장 관리인이고요. 아니, 오늘 밤에 원장님 아드님 오셔서 일하신다고 불편하시지 않게 챙겨주라고 부탁하셨어요. 아, 저 가위는 온 김에 이 과실나무들 가지나 쳐주려고 가져온 거고요. 내 입에서 새어나간 거야, 우리 비밀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비밀이 새나갔다뇨? 낮에 비가 와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나 보다.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오마.
기회가 왔어. 오늘 밤 10시 내 별장이야. 저요, 백희성. 오랜만이고 뭐고 내가 묻는 말이나 솔직하게 대답하세요. 우리 쪽 정보, 도현수한테 흘린 적 있어요, 없어요? 내가 미쳤어, 내가 지금 그런... 있어요? 아니, 뭐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도현수를 죽여달라는 청부를 받았다, 뭐 이 정도. 사장님, 사장님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나대지 마시라고.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이제 너 필요 없다고.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도현수가 덫을 놨어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. 덫이라니? 생각해봐. 도현수를 죽일 그 절호의 기회를 누가 만들어줬는지. 지금 누가 깔아놓은 판에 누가 놀아나고 있는지 답 나오잖아. 염상철이 별장에 나타나는 순간 아빠가 엮이게 되는 거야.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. 그럼 염상철을 별장에 못 가게 하면 되잖아.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? 그런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을 거야. 도현수 그 놈이라면. 잠깐만. 아직 아무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?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어. 무슨 소리야, 그게? 증거가 없으니 아빠를 궁지로 몰아세워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할 거야. 도현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선물을 준비해야지. 쪽지문도 아니고 특징점이 이렇게 다 살아있는 선명한 지문을 시스템이 찾질 못한다는 건 딥이 없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범인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말이죠? 그렇죠. 만 17세 미만이던가 아니면 주민등록 미발급 상태로 특정 주소지 없이 떠도는 사람일 수도 있죠. 아우, 그래서 범인도 지문 제거를 꼼꼼하게 하지 않았단 생각이 드네요. 역시나. 어쩐지 일이 술술 풀린다 했다. 선배. 너 정말 박순영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어? 왜? 박순영이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대. 어디서 했는지 안 물어봐? 혹시 거기가? 일신대학병원 병원장 백만우 자택. 네 시댁. 아빠, 새벽에 어디 갔다 왔어? 그 간병인 만나봐야겠어. 이따 전화할게. 호준아, 나 차 키 좀. 왜요? 뭐 급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.
엄마, 나 지원이. 은하 아빠가 오늘 유치원으로 은하 데리러 못 가. 엄마가 대신 좀 부탁해. 시신이 발견됐대. 곧 경찰에서 연락이 올 거야. 지금까지처럼 잘하면 돼, 엄마. 엄마는 절대 약하지 않아. 엄마는 날 낳았고 날 죽였고 다시 날 살렸어. 나한테 엄마는 신이야. 말해봐. 넌 날 믿어? 뭐? 아님,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내가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? 너도 날 안 믿는데 누가 날 믿어주겠어? 어, 선배. 어디야? 우리 집 공방.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있어. 내가 경찰서로 데리고. 잠시만요. 모니터 쪽으로 가. 녹화기에 있는 비디오 케이블 전부 뽑아. 총 4개야.